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잉. 의자가 다 이렇게 보기 좋게 세 개가 있네. 자, 세 개라는 것은 노래가 세 명이 한다는 건가? 네, 커밍 들어오세요. 아, 뭐야? 아, 저 퇴근하겠습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! 오, 발라드다. 조금씩. 아주 조금씩 이별이란 게 너무 내 스타일이야. 우리 이야기라는 게 아, 뭐야. 저 퇴근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야, 나야말로 간다. 뭐야 진짜. 팔 있어. 아, 뭐야. 솔직히 굉장히 집에 가고 싶었어. 조금 두려워요. 유진이는 저에게는 경연으로 좀 두려운 존재예요. 네. 바로 퇴근할까? 이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이 곡은 확실히 레인 언니의 그 강점이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. 네. 아, 유진아! 우와! 어, 근데 의자가 아, 세 개구나! 아, 뭐야, 누구지? 네. 그래서 나는 오늘 혼자 추측을 해보고 있었어.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셋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한 분의 파트너가 아니고 우리 둘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? 세 명이지 않을까 우리? 아, 근데 하필 왜 또 네가 있냐? 나는 이 노래 듣고 사실 언니 목소리가 딱 생각이 났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우선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어제 녹음실에서 소윤이가 나다 있을 때 이 노래 딱 들었단 말이야. 딱 듣고 어? 얘들아 미안하다 이 노래 내가 가져갈게. 아! 내가 딱 이렇게 얘기했다. 이 노래가 나도 마음에 들었단 말이지. 남녀 듀엣도 나는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. 아, 맞아. 또 레인 언니면 또 한여름밤의 꿀이 있잖아. 맞아. 너, 아, 그, 너 고양이 비 가져갔고. 그쵸. 탄타라랑 어두바 가져갔고. 있는 승부다. 역시 둘 다 약간 유진이랑 저랑 둘 다 약간 눈빛들이 약간 그릉그릉그릉그릉 해가지고 아 이번 진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